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소년 판타지에 대해 궁금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설레는 봄, 당신의 판타지를 채워줄 신개념 신개념 보이그룹 오디션으로 벌써부터 소년 판타지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멋지다! 멋있다, 멋있다. 큰 스타가 되지 않을까. 왜 하고 싶어요, 가수? 다 틀려, 안무 다 틀리고. 빛이 1, 2등급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네, 이어서 소년들의 성장과 함께할 프로듀스 분들입니다. 우영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과후 설렘 소년 판타지 시즌2에서 프로듀서를 맡게 된 2PM의 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진영 씨.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긴 시간 K-POP 씬, 아이돌 그룹, 보이 그룹들의 활동을 지켜봐 오시면서 그 시대에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서 성공을 하고 또 해야 한다. 권소연님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되셨습니다. 지금 보면요, 심사위원단 중 설렘으로 시리즈 안에서는 경력직 프로듀서다. 선배님이시죠. 네. 두 시즌에 모두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CP 그리고 박상현 PD님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또 다른 보이그룹들도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모든 아이돌 가운데 성공하는 팀은 극소수다. 이런 점에서 이 데뷔가 곧 성공이라는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는 점이 대중에게도 이렇게 답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박상현 PD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아니면은 또 처음 만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실까요? 아, 네. 이어서 다음은 우영님께도 질문이 있습니다. 소년 판타지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픈 글로벌 K-POP 스타로서 갖춰야 할 자세.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K-POP의 국제적 위상이 계속해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떤 자세를 갖추면 좋겠습니까? 자세 최대한 자세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옆에 창민형도 계시는데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도 아직 배울 게 너무 많고 요즘도 늘 항상 많이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늘 그런 자세로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프로듀서로서 함께하게 된 입장에서 우리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실력 그리고 뭐 외모 그리고 뭐 인성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기준 자체 아이돌로서의 자격, 요건, 뭐 이런 기준 경쟁이 더더더 치열해지면서 그 기준도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기준은 뭐 변함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걸 다 떠나서 제일 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그리고 K-POP 아이돌로서 또 데뷔를 하게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볼 줄 알고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기를 케어할 줄 아는 자신이 돼야 되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더 뽐내고 더 잘 다가갈지만을 고민하기 쉬울 텐데 직접 겪어오신 시간들에서 느낀 점이 나부터 잘 돌봐야 한다. 네, 솔직함이 잘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일간 스포츠 권혜미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즌 1 방과후 설렘에서 걸그룹 클라시를 탄생시켰는데 지난 시즌과 방송 구성에서 차이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박상현 PD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시즌 1은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느 순간 촬영장에서 다른 연습생이 와서 저 소연 선생님한테 이거, 그래서 지금 프로듀싱이 진행 중이시고 네,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학년보다 학기 위주로 좀 앞서 질문 주셨던 기자님들과 더불어서요. 다음은 테나시아의 우빈 기자님께서 공통적으로 현재 시기적으로 타 방송에서도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이 소년 판타지만의 차별점, 소년 판타지가 뛰어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또 이거를 제작자의 입장에서 부담은 좀 없으신지 그런 솔직한 의견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아, 예. 사실은요. 내세울 게 있다면 우리 역시 프로듀서님들과 MC가 그래도 가장 강력하지 않나, 아무리 뭐 이렇게 봐도 저희가 가장 그런 그 강력한 프로듀서진과 MC를 갖추지 않았나, 뭐 이런 좀 자부심이 들고요. 그리고 네. 네. 조금 더 더해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저는 약간 하면서 좋습니다. 또 하나 차별점 있는데 계속 다 어필해야 합니다. 저도 강력하듯이 하죠. 하나씩 네. 하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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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하나씩 다 준비해 주세요, 지금. 아, 뭐 막강 프로듀서님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예. 막강 MC님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저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설레는. 예. 좋습니다. 네. 괜찮으신 거죠? 예. 언제든 떠오르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또 전 시즌에 이런 프로듀서와 MC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모든 지원자들까지의 이런 연대감, 살에 맞대면서 보낸 시간은 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우리 진영님, 또 진영님을 향한 질문도 있습니다. 네, 팬분들과 또 연예계 관계자분들께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인데요. 판타지에 합류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또 오랜만에 이 프로듀서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각오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잊지 않기 위해. 근데 또 개인이 직접 플레이어로 음악 활동을 하시는 것과 이렇게 프로듀서로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어떻게 좀 비슷한 그런 끌어오름이 있나요? 아니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공감대가 일단은 너무 형성이 되니까 때문에 그냥 실력,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보여지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돌의 조건, 그리고 그 느낌들을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평가자, 심사. 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최강창민, 우영, 진영, 강승윤님, 어떤 질문 나올 것 같은지 감이 오시나요? 네 분을 향한 질문인데요. 좀 가벼운 질문입니다. 만약에 소년 판타지의 출연자가 되신다면 최종 몇 위 정도 할 것 같은가 본인은? 네. 질문은 굉장히 가벼운데 굉장히 숙연해지네요. 그렇죠.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질문이 판타지하네요. 네. 네. 역시 판타지. 12등 정도. 네. 조심스레 살짝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야, 네. 뒤에 계신 분들 답변하기가 참. 역시. 아,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겸손한 답변이지만 친절한 선배님. 형이 12등이면 저희는 나 14등 갈 테니까 가자. 그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를 어떻게 밟고 넘어갈지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밟는 방법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저는 13위로 해서 좋은 경험하고 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진영님, 기대가 됩니다. 큰일 났네요. 1등 해야지. 저는요. 네, 오른쪽 보지 마시고 기대되는 답변. 아, 왜냐면은 약간 실력이 좀 안 되면 청자분들께 끼부리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있었을까요?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진영이 땀이 코에 땀이 너무 나서요. 휴지 좀 네. 하기 때문에 뿌리죠, 뿌리. 예, 저는 1등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우영 씨만 탈락하게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 데뷔를 못 드셨는데 셋이 데뷔를 좋은 경험했습니다. 아니면 또 다음 시즌에 노리실 수도 있는 거죠. 올해 방송하시고 싶어서. 그러면 다음 시즌이 있나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작진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년 판타지는 연습생, 또 데뷔 이력이 있는 가수, 이게 좀 파격적입니다. 인플루언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를 좀 제 기존의 연습생들이 많이 보이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다른 그런 캐릭터들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위기 관리 측면에서의 참가자 검증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요즘 상당히 민감한 뭐 이슈이기도 한데요. 네, 상호 간의 신뢰도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으며.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프로듀서로 합류하게 된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까 또 그 본인이 만약 나가면 1등을 각오를 한다, 1등 하겠다. 네, 네. 하셨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아까 형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좀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영이 형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좀 잘 알고 내가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가 뭐. 다음은 스포티비 공민아 기자님께서 소연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시즌 유일한 여성 프로듀서라는 점에서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보이그룹 선배들과 생활하시면서 보셨던 일반적인 뭐 연습생이나 아이돌과 다르게 확실한 특색을 좀 느끼셨나요? 사실 이제 연습생을 오래 한 친구들도 있고 소년 판타지를 통해 탄생할 보이그룹은요 어떤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주는 그룹으로 성장을 해야 할까, 그리고 참가자들을 지켜본 입장에서 좀 이런 그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 좀 한 말씀씩 떠오르시는 분들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들이 K-POP 씬에서 어떠한 좀 특색 있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게 할 계획인지 좀 느끼는 점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경험했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 먼저 뭐 한 말씀 이렇게 드리자면 저는 일단 물론 방송국이 MBC고 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MBC라는 방송국을 통해서 접하겠지만 저는 이 친구들에게 그 판타지, 소년 판타지라는 회사에서 데뷔를 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회사에서 데뷔를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를 같이 갖고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주 큰데 전 이 소년 판타지라는 어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좋고 너무나도 흔하게 뭐 들어왔던 단어지만 이번에 함께 하면서 저한테도 새롭게 또 다가왔고 정말 감독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개성과 본인들의 특색이 뚜렷해서 같이 응원을 하면서도 과연 이 친구들은 앞으로 많은 대중분들께 어떤 판타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그 판타지를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작 자체, 소년 판타지라는 그 단어, 이 문구에서 오는 힘이 일단 이 친구들의 앞, 뒤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팬분들, 그리고 대중분들 또는 이 관계자분들께서 이 친구들을 되게 판타지 속에서 활동하게 되고 그 환상 속에서 뭔가의 기대감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또 다른 아이돌, 가수, 싱어, 퍼포머로서의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보는 사람은 채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면은 그러니까 아예 출처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처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기존의 맞습니다. 뭐 기획사나 방송 프로그램에 넘어서 그냥 판타지 속에서 탄생한 하나의 그룹이 되고 그 힘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저도 우영 선배님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요즘에 그 세계관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소년 판 그룹이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확장성을 또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은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김소연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최강창민님께 향한 지금 질문입니다.
동방신기로 데뷔를 하시고 나서부터 줄곧 오랜 기간 큰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미래 후배들을 위해 좀 대표해서 조언을 한마디 해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여기 계신 다섯 프로듀서님들 정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 그 반짝반짝거림을 직접 보면서 제가 뭐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자극도 많이 받고 그 되게 희망이 되고 그랬거든요. 혹시 연배가? 저 96년생입니다. 제가 첫 장기 자랑을 미로틱을 줬었습니다. 예. 와우. 그렇게 이런 TMI를 남기고요. 국방이니까 가능한 TMI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어서 전소연님 향한 질문이 또 있네요. 방가우 설렘에서 지난 시즌 때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완전 제일이었다. 이렇게도 기량이 어땠는가? 제가 MC로서 옆에서 지켜본 결과 사실 실력차가 발생 네, 등수보다 과정에서 판타지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제작진분들께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요. 자꾸 좀 부채감이 느껴지는 게 이게 제작 발표는 되게 잘해보자 화이팅하는 자리인데 죄송하게 두 분께는 자꾸 청문회 같은 질문을 드리게 돼가지고 이번 녹은 다양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 뒤에 노력을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작진, MC, 프로듀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순서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제작 발표회를 통해 궁금한 부분, 방송을 기다리고 계실 예비 시청자분들을 향해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 반가우 설렘 네, 저희 연습생 54명이 예, 이제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면서 매번 평가 무대 준비해주는 참가자 친구들에게 너무 참 고생 많이 한다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고맙다고 이렇게 같이 앞으로 헤쳐나가는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옆에서 모두를 위해서 이끌어주시는 제작진분들의 노고도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그러한 진심이 담겨서 이 친구들의 한 장면 장면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진짜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몸짓으로 때로는 목소리로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말 새싹 같은 친구들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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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